안녕하세요. 입꼬리 올리는 강사 최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강의 2주차로 만나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2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잘 지내셨다고요. 자, 오늘 밖에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확진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날이 정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그리고 복습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레크레이션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여러분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요거는요, 첫 만남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반 행호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자, 안녕하세요의 안, 반갑습니다의 반, 행복하세요의 행, 오래 삽시다의 오, 사랑합니다의 사, 앞글자를 따서 안반 행오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PPT 화면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어깨를 들썩였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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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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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래 삽시다 할 때 손을 잡으면서 오래 삽시다. 오래 삽시다. 자, 사랑합니다는 안아주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나타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안반 행호사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스킨씨름을 자유자재로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자, 이렇게 안반 행호사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해봤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제목이 뭐예요? 화이팅 박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화이팅 박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혹시 덕분에 챌린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덕분에 챌린지가 뭐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고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게 바로 덕분의 챌린지입니다. 자, 그래서 덕분의 챌린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최고라고 제스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수화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그리고 많은 봉사자분들 덕분에, 구급대원들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화이팅은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짜, 짜. 자, 그 다음에 아자, 아자는요, 왼쪽으로 갈게요. 아자, 아자, 짜. 자, 그 다음에 힘내는요, 자, 우리가 두 손으로 갈 거예요. 힘내, 힘내, 짜, 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화이팅, 화이팅, 짜, 짜, 아자, 아자, 짜, 짜, 힘내, 힘내, 짜, 짜. 자, 이번에 한 번씩 가볼게요. 화이팅, 짜, 아자, 짜, 힘내, 짜. 자, 다시 한번 시작. 화이팅, 짜, 아자, 짜, 힘내, 짜. 자, 그 다음에 화이팅, 아자, 힘내로 갈게요. 화이팅, 아자, 힘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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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따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힘내예요, 여러분. 오타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박수, 준비! 야! 자, 천천히 갈 거예요. 자, 천천히 저 따라오시면 돼요. 시작! 화이팅, 화이팅, 짜, 짜, 아자, 아자, 짜, 짜, 힘내, 힘내, 짜, 짜, 화이팅, 짜, 아자, 짜, 힘내, 짜, 화이팅, 아자, 힘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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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느리게 했다가 점점 빨라지는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화이팅 박수, 준비, 야! 자, 천천히 갈게요. 시작. 화이팅, 화이팅, 짜, 짜, 아자, 아자, 짜, 짜, 힘내, 힘내, 짜, 짜, 화이팅, 짜, 아자, 짜, 힘내, 짜, 화이팅, 아자, 힘내,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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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힘써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다음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치매 예방 복수를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두뇌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두 달 전에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맨날 했던 거 있잖아요. 바꿔. 바꿔 시리즈 아시죠? 자, 오른손은 엄지, 왼손은 검지예요. 자, 바꿔 하면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두뇌 훈련은 꾸준히 자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안 되더라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우리 뇌가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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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라도 저랑 함께 따라해 보세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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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학교적인 땡땡이에 맞춰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시작!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틀리셨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똑같은데, 자, 오른손은 엄지. 자, 왼손은 뭐예요?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니다. 바꿔! 자, 천천히. 바꿔! 다시 한번. 천천히. 바꿔! 천천히. 바꿔! 천천히. 바꿔! 이거 꾸준히 연습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두 달 전보다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하게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바꿔! 바꿔! 자, 그래서 꾸준히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자, 바꿔! 바꿔! 자, 이거는 우리 퐁당퐁당 노래에 맞춰서 가볼게요. 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시작! 퐁당퐁당 돌에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뇌물 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씻는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손 한번 풀어주시고, 자, 이렇게 우리 두뇌 훈련은요, 이 바꿔 게임은요, 여러분들 꾸준히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 한번 탐떡 박스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탐떡 박스는 제가 두 달 전에 여러분들 이거 연습해 오세요. 연습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다음 시간을 못 만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나 안 하셨나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탕박수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 자, 탕박수는 어떻게 가냐? 자, 탕이 나오는 글자에만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온탕, 냉탕, 탕수육, 맛탕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시작! 온탕, 냉탕, 탕수육, 맛탕. 아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떡박스예요. 떡박스도 똑같아요. 떡이 나올 때만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찹쌀떡, 빈대떡, 떡볶이찰떡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한 번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자,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저랑 함께 지금 손 운동하면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자, 찹쌀떡 시작! 찹쌀떡, 빈대떡, 떡볶이찰떡. 자,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탕하고 떡하고 같이 한번 박수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탕떡 박수 준비! 이야! 자, 가볼게요. 시작! 온탕, 냉탕, 탕수육, 맛탕, 찹쌀떡, 빈대떡, 떡볶이, 찰떡! 잘하셨어요. 자, 2단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자, 탕이 나올 때 박수를 치는데 무음이에요. 탕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냐? 온, 냉, 수육, 맛.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탕을 여러분들 묵음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온, 냉, 수육, 맛.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탕 박수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시작. 온,
땡! 수육 맛! 이렇게 하시는 거 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떡박스도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찹쌀! 빈대! 뽑기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막 헷갈리시죠? 자,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시작! 찹쌀! 빈대! 뽑기찰! 이렇게 가신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탕떡박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탕떡박스 준비! 야! 자, 묵음 처리 하셔야 돼요. 시작! 온! 냉! 수육밭! 찹쌀! 빈대! 뽑기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잘 못했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습관화를 하시려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조금만 빠르게 가볼게요. 자, 탕떡박스 준비! 야! 시작! 온! 냉! 수육밭, 찹쌀, 빈대, 볶기찰, 떡!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어요. 자, 꾸준히 연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겨드랑이 운동을 가볼 텐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독소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겨드랑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쓰레기통을 겨드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를 많이 순환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두드리는 마사지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순환을 시켜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입으로 같이 구령해 주시면 더 좋겠죠? 어르신들하고 하실 때에도 입으로 같이 구령을 하시라고 말씀 꼭 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잼잼잼잼입니다. 자,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아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잼잼잼잼 많이 할 건데 저 우리 어렸을 때도 이 잼잼잼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것은 잡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버리라는 뜻에서 이 잼잼잼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거 뭐 있을까요? 건강, 행복, 사랑, 또 뭐 있을까요? 맞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씩은 걸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할 건데 그래서 7, 3, 3, 0이라고 아시죠? 7, 일주일에 3번, 3, 3번 이상 30분 이상 걷기 운동 하시면요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천천히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어깨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이 목하고 어깨 사이가 멀어야 된대요. 자, 즉 이렇게 움츠려들면요, 여러분들 피로가 더 빨리 쌓이고 어깨랑 목이 뭉치면서 두통이 올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어깨를 펴시고 목과 어깨를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덜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이렇게 했다가 툭 내려주실 거예요. 자, 어깨를 이렇게 했다가 툭. 자, 어떻게 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무슨 운동? 겨드랑이 운동. 두 번째는 잼잼잼잼 운동. 세 번째는 걷기 운동. 네 번째는 어깨 으쓱으쓱 운동이에요. 이 네 가지의 운동을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에 맞춰서 가볼게요. 자, 박수 크게 치세요. 자, 손바닥에 작은 대게 겨드랑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아래에 지금 후원 계좌가 보이시는데요. 후원 계좌에 사랑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